파파의 인형 드라마. 만두가 얘기 들었어? 요즘 빨간 유지 파란 유지 귀신이 같이 출몰하고 있대. 뭐? 그건 또 뭔 귀신이야? 아, 한번 찾아봐야겠는데. 빨간 유지 파란 유지 귀신이라. 아이고 참 별놈의 귀신이 다 있구만. 빨간 유지 파란 유지 귀신. 화장실에서 출몰하는 귀신이며 정체불명의 손이 나와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라고 말한다. 빨간 휴지를 선택하면 온몸이 피로 젖어서 죽고 파란 휴지를 선택하면 온몸이 파랗게 질려 죽는다. 그 이외의 휴지를 달라고 말할 경우 매우 화를 내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저승으로 끌고 가버린다. 뭐야, 왜 퇴치법이 없지? 아, 봉인 주문이 있구나. 에이, 모르겠다. 여차하면 천여귀신 네가 처리해줘. 그래, 뭐 알았어. 아, 우리 집에도 나타날까? 한번 확인해봐야겠다. 우리 집엔 없나? 샤워기로 똥꼬 닦는데? 그래? 자, 이제 선택지. 물 내리는 거랑 샤워기랑 다 고장났다. 빨간 휴지 줄까? 파란 휴지 줄까? 천여귀신아! 천여귀신아! 얘가 자꾸 여기서 장사해! 어이 거기! 지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? 아니 그게... 저도 영업을 해서 애들을 저승에 데리고 가야 해서. 아니 그럼 임대차 계약서 쓰고 월세 내야지. 너 여기서 영업한 지 얼마나 됐어? 그게 한 200년? 뭐? 200년? 야 그럼 밀린 월세 20억 먼저 내. 네? 20억? 저 같은 귀신이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? 아니 그럼 다른 데 가서 영업하든가. 아,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. 만두야, 어서 본인 주문을 말해. 응달아. 만두가 뭐해? 빨리 주문 안 하고. 아, 그게 까먹었어. 뭐? 이 봉인지는 얼마 못 버틴다고. 어떡하지? 아, 안 되겠다. 방구도사한테 배운 걸 써야겠어. 고구마 계란 먹어 냄새 쩔어 고구마 계란 먹어 냄새 쩔어 방구폭탄. 내가 화장실 주시는 걸 잊은 거냐? 200년 동안 수많은 똥을 먹고 살아온 나라, 이 정도 냄새치면 장난이지. 아 어떡하지, 방법이 없네. 에휴 안 되겠다. 몇몇 구독자분들이 폭력 쓰지 말라고 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너 각오해라. 뭐지? 이 강력한 살기는?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. 안 되겠다. 도망쳐야겠다. 어쭈 도망가시겠다.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? 잠깐 귀신아. 그냥 둬. 따라가지 마. 야 이번 기회에 혼쭐을 내줘야지. 어머 설마 또 나 걱정해주는 거야? 아니 너한테서 똥냄새 날까봐.